왜냐면은 선생님의 지론은 그거야. 너희들이 배우는 모든 문법은 다 써먹어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쓸데없는 문법은 가르치지 않아요. 쓸데없는 문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정사의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막 나눠서 공부하죠? 그죠? 그거 뭐, 왜 나누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거 왜 나눠? 부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명사정용법, 부사정용법 왜 나눠요? 해석이 달라서? 왜 나눠? 해석이 달라서. 또 왜 나누는 것 같아요? 언제 쓰는지 알려고. 언제 쓰는지 알려고. 왜 나누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 나누는 의미가. 저는 그래서 안 나눠요. 투부정사. 몰라! 얘가 명사정법인지 형용사정법인지 부사정법인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해석되냐. 예를 들면은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얘를 꾸며줘가지고 뭐뭐 할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끝!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형용사정용법이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시. 자,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와. 그러면은 얘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이 형용사를 꾸며줘요. 뭐뭐 하게, 뭐뭐 한, 이렇게요. 근데 얘가 부사정용법인지 형용사정용법인지 명사정용법인지 알 게 뭐야.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 두 개를 보고, 야, 다음 중에 명사정용법으로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딴 문제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왜 나누고 있냐는 거야. 내 말을.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갈 거예요. 모든 문법을 독해에 다 써먹을 수 있고, 모든 문법을 다 어법 문제에 맞출 수 있게끔만 딱 포커스 맞춰갖고 간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냥 문법을 다 다이어트 시켜갖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딱딱 골라내서 그것만 딱 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한 게 제가 자료를 살짝 만들었어요. 자, 그거 정리를 한 게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독해 공식이라고 그냥 거창하게 써놨는데요. 그냥 독해하는 법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자, 몇 번까지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32번인가? 몇 번까지 있죠? 32번까지 있거든요? 자, 이 공식이면은, 이 공식이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 조금 보태요. 거짓말 안 보태면은요, 영어 모든 문장의 80%는 이걸로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단어만 안다면. 단어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딱 최적화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라고 하고 그냥 딱 요러고만 넘어갈 거예요. 모든 문법은 다 여기서 끝내야 돼. 이해됐죠? 여기에 굳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야. 막 비교급, 이하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빼고는 그냥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것들이 얼마나 잘 적용이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알죠? 자, 그러면은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법들이 필요한지만 딱 그것만 다이어트로 영문 그냥 모든 영문법을 다 정리해볼게. 그럼 너희들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필기가 필요하면은 나중에 이거 봐. 보고 그때 그냥 필기 같이 해. 알았죠? 지금은 듣기만 해. 오케이? 자, 일단 좀 생소한 개념 몇 개만 소개해줄게요. 자, 모든 영어 문장에는 짝꿍이 있어. 짝꿍. 짝꿍이 뭐냐면은 모든 영어 문장에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뭐냐면은 한 문장에서 얘가 있으면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 이거는 법칙이야. 약속.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짝꿍이 이상하면은 걔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조금 솔깃하죠. 요거 세 개만 알아. 그러니까 요 짝꿍이 세 개인데 총 요것만 알아도 문법 문제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그걸 먼저 알려줄게요. 자, 쓸 게 많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영어의 3대 짝꿍입니다. 다 알,
다 알 거야.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이 다 아는 문법을 선생님이 그냥 한번 정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주어와 동사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주어 있으면 동사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떤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동사가 S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런 문제 있죠. 되게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두 번째. 타동사와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타동사와 자동사 구분 어떻게 해요? 자, 딱 한번 내가 한 번만 알려줄게요. 자, 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타동사예요. 알았죠? 뭐라고? 다시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타동사라고? 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타동사야. 그게 끝이야.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은 그게 끝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다음 얘기할게요. 자, 달리다.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달리다. 자동사겠죠. 던지다. 타동사겠죠. 그 다음에 먹다. 자, 먹다라고 했을 때 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 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뭐라고? 타동사라고 그랬지. 그럼 먹다면 뭐겠어? 타동사겠지. 이해돼요? 딱 그거. 그 구분이면 끝이야.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자, 하나 더. 부수다. 타동사겠지. 그치? 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뭘? 이라고 물어본다는 소리는 뭘 필요한다는 소리겠어. 목적을 필요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 거야. 이해돼요? 너무나 당연하지. 자, 그 다음. 전치사가 있으면 무조건 목적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되게 단순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전치사 어떤 걸 얘기를 하면 그 뜻을 얘기해봐. on, on. on, on. 무슨 뜻이야? 뭐뭐 위에. 자, 그 다음에 in front of. 뭐뭐 앞에란 뜻이죠. 그 다음에 over. 뭐뭐 넘어.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지금 봐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뭐뭐 위에, 그다음 뭐뭐 앞에, 뭐뭐 넘어서라고 그랬죠. 맞아요?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뭐뭐. 느낌 오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뭐가 필요해. 그게 얘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영어의 3대 짝꿍은 뭐다? 첫 번째, 주어랑 동사. 두 번째, 타동사랑 목적어다. 세 번째, 전치사 목적어다. 자, 영어는 이렇게 3대 짝꿍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제가 계속 얘기할 거라서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도 없어. 왜? 내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알았죠? 외워지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어의 모든 영문법을 정리를 해볼 거야, 이제부터. 자, 영어는 문장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주어가 나오지. 그럼 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얘 주어네 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 그럼 어떻게 생긴 건지를 한번 찾아보죠. 자, 주어 처음에.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주어가 될 수 있는 놈은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명사, 절이라는 놈이 보통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사, 절이라는 놈은 보통 접속사,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놈들이 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야. 다 배웠던 거야, 그지? 다 배웠던 거야. 그냥 선생님이 정리만 하는 거야. 너희들 다 알아, 이미. 근데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자, 명사,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개념이고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동작의 느낌이 있고요. 그지?
그다음에 명사절 같은 경우에 주어랑 동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사실에 대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은, 이, 가 붙이면 되고 주어니까 동작이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맞아? 뭐뭐 하는 것은 이거는 접속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절이면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은 whether나 if절이면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놈들이 주어가 돼요. 근데 영어는 항상 긴 거는 뒤로 뺄라 그러거든요. 긴 거는 뒤로 뺀단 말이야. 그래서 투부정사와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길다 보니까 대명사인 가주어 it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아나? 그치? 여기까지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제일 처음에 이놈이 나오면은 주어고 이놈을 해석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정리가 됐네. 맞아?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 동사 나오겠지? 그럼 동사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여러분들 동사는 정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냥 다들 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동사가 조금 헷갈릴 때가 많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사인가? 얘만 동사인가? 얘는 왜 동사가 아니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치? 나는 그랬어. 공부하다가. 선생님 공부하다가 막 이게 공부하다가 보면 선생님이 야, 주어 어딨어? 하면 애들 주어 찾아. 근데 주어는 대충 알겠어. 문장 제일 처음 나오니까. 야, 동사 찾아봐. 하는데 애들은 문장이 이게 처음 있는데 여기 있는 동사를 바로 찾더라고. 근데 나는 공부를 못하는 나는 야, 주어 나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 어딨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바로 여기 찾더라고. 와, 씨발,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바로 주어를, 동사를 저렇게 바로 찾지라는 생각을 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생긴 놈은 동사고 어떻게 생긴 놈은 동사가 아니더라라는 거를. 그래서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으면 좀 공감할 거예요. 나는 모르겠더라고, 동사에 대해서. 그래서 동사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너희들 다 아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자, 선생님의 동사를 여섯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순형입니다. 자, 단순한 형태, 그냥 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 그냥 나오던가 아니면 동사에 S가 붙던가, 그지? 아니면 과거 같은 경우에 동사에 ED가 붙죠. 물론 불규칙이 많긴 하지만 이런 놈들이, 이런 건 금방 찾는다고, 그지? 자, 두 번째, 두 번째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ing라고 하면 안 돼. b 플러스 ing야. 절대 ing가 ing의 구조로는 절대 동사가 될 수 없어요. 걘 동명사.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도 좀 헷갈렸어. 이런 게. 아니, 동사에 ing면 뭐만은 중인데 왜 얘는 동사가 아닐까? 근데 아, 무조건 b 플러스 ing가 되어야만 동사구나. 그런 부분을 해야 돼. 이해됐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 관련 하지 말고. 자, 세 번째는 수동형이에요. 자, 이건 수동태죠? 수동태 생김새 어떻게 생겼어요? 그치? BPP지. 그치? 또는? get pp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면 또는 become pp도 있어요. 네, 이 두 개는 최소한 알아줘야 돼요. 알죠? become pp 그렇게 많이 쓰냐고. 자, 얘는 수동태인데요. 여러분 수동태 해석 어떻게 합니까? 대답 당하다고 해석하지. 맞아요? 응? 자, 그러면은 하나 더.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다가 안 된 게 있었거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giv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에요? 주다죠? 그러면 is given이면 뜻이 어떻게 돼요? 맞잖아. give는 주다잖아. is given 해서 어떻게 해? 받다. 맞아요. 받다로 해석하는데.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tell이 뜻이 뭐야? tell. T-E-L-L. 말하다지. 자, 그러면은 is told 해서 어떻게 해요? 어? 되묻다? 뭐야? 말이 아예 달라지는데? is told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 진짜 정말 필요한 거거든. 너희들 수능 때 졸라 배웠지. 근데 내가 지금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말문이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배운 문법 지식과 독해와는 완전히 별개로 지금은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진짜 실전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야, 암만 DPP 배우면 뭐하냐. 되다, 당하다. 배우면 뭐하냐. 2주 톨드로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야 돼. 너희들은. 실전적인 거. 선생님은 딱 그걸 안다고. 왜? 내가 졸라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 뭐야,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자, 되다, 당하다로 해석하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잘 안 되지. 그런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반대말로 하시면 돼요. 반대말. 그럼 is told는 봐봐. 텔이 말하다지. 그럼 is told면 어떻게 됐어? 듣다가 되는 거야. 간단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애매하면은 그냥 반대말로 해버리면 돼. 주다도 is given이면은 받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왜냐면은 봐봐. 내가 줬지 너한테. 그럼 너는 뭐야?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걸 당하다, 되다 이런 걸로 괜히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네 번째. 완료형입니다. 아, 완료형은 일단 기분이 나빠요. 얘는 생긴 것 자체도 have나 has나 had가 나오고 그 다음 pp가 나와요. 자, 완료형 해석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 완료형 맨날 배웠지? 시제 공부할 때. 완료형 해석 어떻게 해? 어? 뭐라고? 되어 왔다.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려요. 맞는 문장도 많아, 그런 게. 근데 일부는 맞고 어떤 문장에서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 공부를 하더라도. 자, 이거 좀 짜증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딱 정해줄게.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얘요. 그냥 과거로 해석하세요. 다 필요 없어. 그냥 과거로 해. 그럼 이제 간단해지죠? 이해돼? 대신에 하나만 추가할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있을 유라는 뜻이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과거로 그냥 해석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끝이야. 얘 그냥 과거로 해석해. 상관은 없거든요. 왜? 얘네들이 양놈들이 만드는 특이한 시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걸 다 과거로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과거로 해석해. 대신에 요거 하나만 알아도 이거 쓰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만 하나 알아주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부천형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조동사가 첨가된 형태. 이러면 쉽지. 그치?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요? 조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선생님은 동사 원형을 이렇게 VR로 써요. 알았죠? 우리가 아니죠. V 알렸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죠?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섯 번째는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자, 혼합형은요. 1번부터 5번이 혼합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막 섞은 거야. 하나 봅시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아니죠. 동사는요? 아? was being cared를 동사로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전치사랑 목적어 나오겠고 전치사랑 목적어 나오겠죠.
명치사 목적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주어가 나와 있으면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수동태 걸렸으니까 타동사의 목적어는 필요가 없겠네요. 다 맞죠? 맞는 문장. 자,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할까? 얘 일단 혼합형인 건 알겠죠? 뭐랑 뭐랑 합쳐진 거야? 힌트. 자, 힌트입니다. 뭐랑 뭐랑 합쳐졌을까요? 진행형과 수동형이 합쳐진 거지. 맞아요? 자, 진행형은 뭐만은 중이다지. 얘는 뭐면 되다지.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될까? 되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냥 과거니까 되는 중이 없다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치? 케어는 보살핀다라는 뜻이니까 보살핌 받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나는 보살핌 받는 중이 없었다라고 하면 해석하면 깔끔할까요? 깔끔하죠? 나의 아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아팠나봐. 그죠? 이해됐죠? 이게 동사를 보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실전적으로 맞아요. 봐요. 실전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동사도 정리가 됐지? 일단 안 쓸게요. 자동사랑 타동사랑 구분하는 부분 뭐라고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건 뭐라고? 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뭐라고? 타동사로, 그치? 어. 너희들 한 번도 이렇게 정리해본 적 없죠? 정리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나중에 영어할 때 조금 수월해져. 진짜 정말 파괴력이 있어요. 선생님 믿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타동사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뭘 볼 거냐면은 타동사를 볼 거예요. 타동사. 왜냐면은 자, 1형 우리 5형식 배웠죠? 그지? 5형식 첫 번째 뭐야? 주어랑 동사 나오면 끝나. 그지? 두 번째 뭐야? 주어랑 동사랑 보어 나오면 끝나죠. 얘네 둘은 안 어렵지 사실.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어려운 건 뭐야? 3, 4, 5형식에서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 3, 4, 5형식에는 타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이제 3, 4, 5형식만 알아보면은 영어 문장은 거의 끝이 나겠네. 그지? 3, 4, 5형식만 알아봅시다. 1, 2형식은 쉬워. 그지? 별거 없잖아. 해볼까? 1, 2형식도? 1형식은 하지 말자. 1형식은 너무 쉽다. 그지? 자동사 하나 나는데, 얘가. 네. 1형식은 별것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건 2형식이죠? 그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뺍시다. 자, 이건 2형식인데, 우리 2형식에서 그냥 자주 쓰는 거 하나만 딱 하자. 2형식에서 자주 쓰는 거 하나. 자, 뭐 있냐면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보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 많지? 막 운명, 예정, 가능, 소망 뭐 등등등등등 졸라 많아요. 근데 그냥 딱 정해줄게. 뭐로 하냐면요, 그냥 얘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냥 안 되면 그때 봐서 조금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해석돼요. 한 80%는 이걸로 해석되거든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보어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걸로 해석해. 그냥 알죠? 그럼 좀 편하지? 얘 하는 것처럼 얘도 거의 그냥 과거 해석하면 거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뭐뭐 하는 것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주어 다음에 타동사는 저는 T를 이렇게 V에다가 T를 써요. 타동사 타! 동사는 아니고요. 트랜지시브라는 그 타동사의라는 형, 그 뜻이 있는데요. 여기 알 필요 없어. 그냥 VT라고 쓸게요. 타동사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들어가요. 이게 3형식이죠. 그러면은 우리 타동사의 목적어가 뭐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타동사의 목적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놈은요. 잘 봐봐.
자, 타동사의 목적어에는 이런 놈들이 들어가요. 얘 어디서 많이 봤지? 너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네? 맞아? 그러니까 주어랑 타동사는 똑같은 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해석은 얘는 은, 는, 이, 가로에 쓰면 얘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을, 늘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동사는 동명사를 받을 때가 있고 어떤 특정한 건 투부정사만 받을 때가 있고 둘 다 받을 때가 있어요. 의미가 같을 때도 있고 의미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보통 배운 거지? 그치? 이해돼? 자,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 뭐 타동사 같은 거 뭐 예전에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잖아. 뭐 마인드, 뭐 인조이, 뭐 등등등등 막 그런 거 알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게 이제 목적으로 포인트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게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4형식이지? 해석은 에게 을룰로 해석하죠? 맞아요? 얘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대신에 을룰에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겠지. 누구에게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얘는 그냥 넘어가도 돼. 근데 그나마 문법적으로 나올 만한 게 뭐 있냐면 얘를 3형식으로 변환시킬 때 얘가 I오고 얘가 DO잖아요. 그러면은 타동사에다가 DO를 빼고 그 다음에 전치사 놓고 IO 빼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전치사가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은 to나 of나 or 이런 놈들이 들어가요. 이런 놈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문법 잘 안 나와 이런 것들은. 근데 그냥 한번 정리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5형식이에요. 5형식이 있어요. 왜? 이놈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요, 형용사나 분사가 나올 때가 있고요, 투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고, 동사 원형이 나올 때가 있고, ing가 나올 때가 막 이렇단 말이에요. 해석이 또는 명사도 나와요. 명사 대명사도 나오는데 얘는 어렵지가 않아요. 명사 대명사. 아무튼 이런 놈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놈들이 나와서 좀 어려워져. 그러면은 어떠한 동사는 투부정사를 받고 어떤 거는 동사 원형을 받고 어떤 거는 ing를 받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사역동사 이런 거 들어봤나? 그치? 그럼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 세 개 중에 어? 동사 원형 오지? 지각동사는? 두 개 오지? 변태동사인 help는? 두 개 오지? 그 투부정사 동사 원형을 둘 다 봤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문법적으로 나온다고 보통.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봐봐. 이제 주어 알았고 동사 알았고 타동사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지 알았잖아. 그럼 끝났네 문장. 그치? 맞아요? 끝난 거야 한 문장. 근데 여기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 문장이 하나가 끝나는데 그치? 문장이 갑자기 추가가 돼. 뭐로 인해서? 부사에 인해서. 그래서 이제 부사라는 놈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부사가 한 단어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 단어 그냥 해석만 하면 돼. 그치? 근데 짜증나는 거는 부사 부가 있고 부사 절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조금 짜증나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런 것들도 몇 개만 알면 돼. 몇 개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부사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두 개, 간단하게 크게 두 개만 합시다. 전치사와 그의 목적어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는요, 투부정사가 여기 나와. 그럼 얘 투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문장 제일 끝에 투부정사가 딱 오는 경우가 있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나. 그죠? 이런 분들이 막 들어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사절은요, 더 편해. 얘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랑 동사 이런 놈들이 나와서 문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if 주어 동사 해서 어떻게 해?
주어가 동사 한다면, 그치? Because 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해? 주어가 동사 하기 때문에, 그치? When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일 때, 그치? 그런 놈들 그거 그냥 접속사만 알고 있으면 해석 다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놈들이 생기는 거야.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이 부사절에서 파생적으로 분사 구문이라는 것도 나와요. 분사 구문이 뭔지 알고 있나? 분사 구문 다 알아? 아? 어? 몰라? 분사 구문? 몰라요? 알아 몰라. 내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고는 있었는데 막 제대로 못 아는 것 같아서 막 괜히 웃어서 대답 못하는 거 아니야? 분사 구문 보통 ing로 시작하죠. pp나. 그러면서 해석 어떻게 해?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죠? 가장 1번에서 이것도 나중에 분사문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요. 알죠? 이제 이게 요 정도 나오면 부사문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부사문 앞부사전 그치? 그럼 이제 거의 진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이상 없어.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장 이렇게만 해석하면 다 돼. 지금까지. 근데 너희들이 문장에서 해석할 때 가장 어렵게 하는 놈 하나가 남았어. 그게 뭔지를 알려줄게요. 자, 한국말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비 오는 날 나를 위해서 사다 주신 그 장난감이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돼? 지금 제가 얘기한 한 문장 다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장난감을 꾸며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앞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어.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비 오는 날 나를 위해 사다 주신 이 장난감을 딱 꾸며주죠. 그죠? 근데 영어는 이놈이 꾸며주는 장난감 뒤에 가. 그렇기 때문에 뭔 차이가 생기냐면은 그냥 단어로 쭉쭉쭉쭉 읽었을 때는 만약에 우리랑 어순이 똑같잖아. 그럼 쭉쭉쭉쭉 읽으면 쭉쭉쭉쭉 해석이 돼야 돼. 예를 들면 핸섬 가이. 핸섬 가이 해서 어떻게 해? 잘생긴 남자잖아. 핸섬이 잘생긴이고 가이가 남자니까 그냥 잘생긴 남자 이러면 되지. 이러면 어순이 똑같으니까 그냥 해석이 된다고. 근데 문제는 얘 순서가 달라지면서부터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부터 문장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요 수식하는 구조만 딱 잡으면 문장 다 끝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명사를 뒤에 위치해서 후치 뒤에 위치해서 꾸며주는 거야. 수식. 말 어렵지 않죠? 명사 후치 뒤에 위치해서 수식 꾸며주는 거. 그걸 명사 후치 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그럼 얘만 정리하면은 다 끝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운 해석에 필요한 모든 문법들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ER 된 거 이런 거 좀 빼볼게. 그런 거 비교급이나 이런 것만 살짝 빼면은 여기 있는 거를 다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자, 한 번만 딱 정리를 해줄게요. 알았지? 너희들은 그냥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 배웠던 거거든. 봐봐. 첫 번째 자 명사 다음에 전치사와 목적어 그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야. 되게 쉬워요. 뭐냐면은 봐봐. The legs of the table. 무슨 뜻이야? The legs of the table. 책상 다리죠. 책상의 다리잖아. 그치? The legs of table. of table이 legs를 꾸며주지. 그치? 그러니까 책상의 다리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응? 맞죠? League of Legends. 무슨 뜻이야? League는 League인데 of Legends니까 전설들의 League인 거잖아. 맞아? 어? 이해되죠? 그거야. 너희들 다 알고 있어. 정리를 안 해봤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예요. 아까 했던 거지. 아까 내가 투부정사 잠깐 하면서. 그지? 뭐냐면은 해석을요. 뭐뭐 할, 뭐뭐 하는, 뭐뭐 했던 명사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이런 분들. 이해되죠? 이해됐지? 쉬워. 그다음 세 번째는요. 얘가 조금 짜증나. 얘가 조금 짜증나. 뭐냐면은 명사 다음에 관계사절이 나와서 조금 꾸며주는 놈 있잖아. 이놈이 조금 짜증나. 조금.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자 얘는 조금 짜증나. 그래서 그냥 보여만 줄게. 보여만 주면 너희들이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 라고만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는요, 명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서 꾸며주는 거야. 좀 어려워. 여기는 너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얘는 동사하는 명사로 해석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좀 지루한 부분이니까 빨리 할게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죠? 세 번째는요, 명사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가 나올 때도 있는데 얘 해석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관계 부사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얘랑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그 다음에 뭐 후주 명사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좀 생략할게요. 아무튼 이런 것들 관계사절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조금 짜증나게 해. 얘가 조금 어려워 사실은. 그치?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명사 다음에 PP나 ING 애들이 나와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자 그럼 PP 같은 경우는 해석을요, 뭐뭐 된 명사, 얘는요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자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그게 목적어가 나와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이나? 잘 안 보이나?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까지 있어요. 여기 보고요. 보여? 오케이. 자 이렇게만 하면은 후치 수식도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별거 없어. 다섯 개. 자 이러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여기에 제가 다 녹여놓은 거예요. 이게 다 녹여놓은 거예요. 끝이야. 여기에서 조금 더 몇 개 정도 더 추가될 뿐이지 여기서 거의 다 끝난다고 보면 돼. 이러면 좀 할만하지. 영어 문장 해석할 때 야 너희들 되게 많이 배웠는데 문법을 정말 많이 배웠잖아 여태까지. 근데 이게 이 하나에 정리된다라고 하면 할만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너희들 문법책을 보면은 뭐 있을까? 너희들 문법책 내가 확인 한 번도 안 했는데 너희들 문법책 있어요? 모르겠다. 너희들 천인문 물어봤지. 천인문은 근데 해석 문법으로 이걸 해요? 그러면 문법으로 뭘 해요? 문법책 있어. 그거 보자 일단. 봐봐. 천인문이야.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자신 있어. 내가 자신 있게 아무 책이나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영어 문장은. 그러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영어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공부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면은 어떤 문장을 갖다 놔도 해석이 된다니까. 정말로. 목적어의 이해.
뭐 예를 들면 여기 챕터 3 목적어에 이해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 여기에 있는 거에 다 나올 거야. 여기에 다 나올 게 있어. 봐봐. 얘도 아 이거 하나 말했다. 얘도 투부정사나 명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를 봅시다. 이 목적어에 똑같이 이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도 투부정사나 명사절이 나오면은 길겠지. 그치? 긴 거 나오고 나서 목적보호 나오면 조금 불편하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목적어 이슬 쓰고 뒤로 빼요. 요거 하나만 더 알아두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부분 끝난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문법은 이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내가 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선을 두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공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딱 펴봐요. 여기 처음 거 딱 1번 펴봐. 자 문장 7 처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주어 은, 는, 이, 가라고 해석한다. 문장 처음에 이시 나오면은 얘는 가주어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 문장 제일 처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주어 뭐뭐 하는 것은 이 될 수도 있고 문장 제일 처음에 ing가 나오면은 분사구문인 뭐뭐 하면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주어인 저기 뭐야 뭐뭐 하는 것은 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장 제일 처음에 대열 비동사 주어가 나오면은 해석은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이걸 내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주어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동명사나 투부정사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명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걸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왜 선생님 주어에는 명사절 얘기 없어요? 명사절 주어 잘 안 써. 얘를 보통 이슬 넣고 뒤로 땡긴단 말이야. 보통 뒤로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써놓은 거야. 거의 안 보여. 이런 너무 길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슬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써놓은 거야. 그냥 빈도수가 낮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 얘가 그러는데 아무튼 이러한 영어 문법적인 이러한 부분만 갖고 이제부터 해석을 쭉쭉쭉쭉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할 건 뭐냐면은 이제 문장을 보면서 실제 그 본문 문장을 보면서 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수식 구조 찾고 이걸 같이 질 거야.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 그치? 근데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모든 문법 문제는 다 풀어요. 너희들은 외우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연습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그래서 절대 외우지 마. 어법 문제 그거 하나 그거 몇 문제 맞추려고 외우지 마. 너희들 머리를 혹사시키는 거야. 차라리 분석하는 법을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다. 너희들이 본문을 외우면 그거 어디서 써먹어? 내신 쓰고 끝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짓을 하는 거라니까. 외우지 마. 본문 외우지 마. 본문은 외워. 난 너무 답답해. 그리고 나는 무식해서 외우지도 못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분석하는 법을 배워갖고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장을 분석해가지고 틀렸냐 안 틀렸냐를 그냥 찾아내는 게 나아. 거기서 그 즉석에서 그게 제일 편해.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5분만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일단은